하이, 안녕. 안녕, 잘 지내시나요? 안녕, 오랜만이죠?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핑계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오랜만입니다. 근데 올해는 못해요. 올해는 못하고 그냥 잠깐 정말 잠깐 시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못한다는 점. 원래 하려고 했으면, 뭐, 팬카페든 어디든 하겠다고 얘기하고 했을 텐데, 지금 진짜 잠깐 시간이 좀 나서. 그래서 켰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조금 바빠요. 그래도 안캔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그렇게 안캔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켰습니다. 맞아요. 비가 잠깐 그쳤더라고요. 저도 방금 창선용이랑 밥을 먹었는데, 방금 저녁 먹었어요. 고등어 구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초복인데 다들 삼계탕이나 뭐 이런 건 드셨는지요? 방글데시 안녕. 오늘 닭은 못 먹고 고등어 먹었어요. 고등어 구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초복인데 부모님이 삼계탕 사진 보내줘서 그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이 원래 복날 맨날 챙겨주셨었는데. 지금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녕. 야근 중이었는데 잠깐 쉬는 타임을 가져야겠어. 아주 좋네요. 치킨 먹었어요. 맛있겠네. 서성역일 줄 알았다. 거짓말. 오늘 그래도 삼계탕 먹은 사람들이 많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고 싶고, 하고 싶었는데, 조금 바빴다. 그래도 킬수 있을 때 키려고 좀 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당분간 인스타 라이브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켰습니다. 저도 초복인 줄 몰랐는데 가족이 삼계탕 사진 보내줘가지고 알았어요. 찡찡찡찡찡. 브라질 안녕. 맞아, 비가 많이 오죠, 여러분. 오늘 한국은 비가 많이 옵니다. 다들 조심해주고. 쉬고 집에 일찍 가주세요. 밥 맛있게 먹어. 일본에서 한거 틱톡 찍어줘. 머리색 말할 수 없는 거 알면서. 안녕. 아이, 뭐 자주 못 와서 내가 더 미안하죠. 아이고, 뭐제 얼굴이 뭐 어떻게 또 나라가 됩니까? 오늘 뭐 하냐고요? 오늘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 앨범 느낌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앨범
저의 최애 앨범이 되지 않을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응, 톡톡. 내가 자주 못 가서 미안해. 자주 갈게요. 설거가 나는 좋아해. 아, 고마워요. 좀 기대해도 될것 같아요. 곡 구성들도 되게 좋고. 뭐, 말만 하면 혼나니까 뭐 말을 못하겠네. 아, 제 주인공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뭐지? 다 같이 전체적으로 진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진짜 공이 많이 들이고 있는 앨범이라서 더 애정이 갈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약간 조금 곡 작업도 같이 해보고 되게 좋고 재밌고 기대가 되는 앨범이 나올 것 같다. 계속 기분이 좋아요, 요즘. 바쁘긴 하지만 입이 간질간질해. 아, 입이 간질간질한 것도 있고. 일 화이팅 하시고요. 날씨도 안 좋은데. 기분이 좋아요. 유닛 이름이 막 있진 않아요. 아직 막 그렇게 딱 정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되게. 안녕, 하트 포즈? 안녕, 프랑스도 안녕. 조금만 스포해주세요, 조금만. 스포할 게 없어요. 스포하고 싶어도 스포할 게 없어요. 일본 소다 보고 싶어. 안녕. 컴백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컴백은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멤버들이 요즘 고생이 많아요. 특히 또곡 작업하는 형들도 그렇고 정말 고생이 많아서 이번 컴백을 위해 소다들이 준비해야 할건 뭔가요? 준비해야 될 거? 즐기시면 됩니다. 칼 갈았어? 칼이야 뭐 항상 갈았는데 이번 거는 그래도 더 뭔가 내가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들은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네, 흥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보고 싶은 김에 공편 써야겠다. 푸듀 비하인드? 너무 오래전 이야기들인데? 장르가 내 취향인 걸까? 사실 장르? 그냥 전체적으로 좋아요. 앨범 자체가. 헬스장이랑 결혼했냐고, 주한이 형이? 잘 모르겠네. 아니요, 주한이 형 요즘 운동도 잘 못하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느라고. 유나 짱, 안녕. 나도 보고 싶당.
저의 최애곡? 애매해요. 오,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도 타이틀이 최애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운동 그래도 요즘 조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하는데, 오늘도 아마 하려면 엄청 밤에 하거나 잠깐 틈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눈을 다 좋아서 다 너무 매력들이 있는 곡들이어서 건강도 챙겨라. 네, 형 보고 싶다, 형. 너무 힘들다.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요. 근데 요즘 저잘안 아프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또 이러다가 또 중요할 때 아플까 좀 무서운 것도 있어요. 요즘 진짜 안 아프거든요. 요즘 눈 건강도 괜찮고, 원래 다리끼나 이런 거좀 잘났었는데, 눈 건강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그래도 좀 괜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근 친구. 안녕. 맘마 맛있는 거 드시고요. 지금은 잘안 아파요. 목 건강도 괜찮고, 말기타 지금 딱이 건강을 그대로 컴백하고, 컴백 이후에도 이 건강을 잘 유지해야죠. 어? 오늘 꿈에 내가 나왔어? 안 돼요. 쏟아도 아프면 안 되지. 맞아, 너무 덥고 비가 많이 와요. 길도 미끄러우니까 다들 조심 조심하고. 저 그냥 목에 좋은 사탕. 저도 보고 싶어요. 재준형이랑 데이트했어, 내가. 일본 야외 이벤트에 참가하는데 덥지 않겠어? 괜찮아? 뭐, 어떡해요. 해야죠. 아주 좋은 자세다. 건강 관리 잘하고, 조만간 보자. 좋아요. 더울 때 스케줄, 추울 때 스케줄? 전 추운 게더 싫은 것 같아요. 추울 때 스케줄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더운 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데, 추운 건 진짜 못 버티겠어. 발도 너무 시렵고. 열심히 살을 빼고 있긴 하는데, 막 그렇게 막 제가 느껴질 정도로 빠지진 않았어. 오니까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헬스할 때 마스크 안 껴요. 꿈에서 내가 울고 있었구나. 아, 봄, 가을이 최고지. 공방도 겨울이 더 힘들 것 같아. 팀장님하고만 있어서 살짝 보고 있어요.
아, 운동하면서 제 라방 보는 사람도 있군요. 곧 성혁이 생일이네. 맞아요. 저의 생일입니다. 얄루. 곧한달 하고도 좀더 남긴 했는데. 이번 생일날은 제가 뭐 하고 있을지. 아이시테루. 요즘은 1시, 2시 정도에 자는 것 같아요. 안 돼. 어깨가 더 넓어졌네. 요즘 어깨 운동 좀 열심히 했어요. 라방 켜겠지. 컨디션 좋아요. 괜찮아요. 생일날 일본에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미정입니다. 생일날 생파 하겠지. 생파? 생일 파티란 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안녕, 로라. 보는데도 보고 싶어. 생일날 라이브요? 꼭 하도록 할게요. 나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 응, 작년에, 기억나는데? 차에서 했었나? 좀 짧긴 했지. 나왜 까불이야? 그치, 스케줄 있으면 더 좋죠. 생일에 제일 하고 싶은 거? 난 딱히 뭐 막, 아, 소다랑도 보내고 가족이랑도 보내면 좋겠죠? 맞아, 맞아, 맞아. 기억이 나요. 2살 어려진 소감. 그래도 어쨌든 어려졌으니까 좋다. 어쨌든 어려졌으니까 좋은 거지. 예전에 생일 기념 홍대 공연. 그쵸, 형이 그때도 와줬었는데. 참, 그게 벌써 몇년 전이야. 진짜 오래됐는데. 그때 제가 22살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응, 아마 제가 솔로 데뷔하면서 하기 직전에 했으니까 한 22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어깨 넓은 사람이 좋아요? 운동 요즘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오늘은 못 가거나 아니면 밤 늦게 가야 될것 같아요. 누나 댓글 봐야지. 이제 들어왔어요? 야근하고 이제 퇴근했는데. TN의 섹시 콘서트는 언제인가요? 원하십니까? Atlanta에서 만나요. 친구가 돼줄 수 있어요? 그럼요. 목 빠지면 안 돼요. 요즘 조금 바빠져? 조금? 조금? 솔로곡 다시 듣고 싶다겠지? 아, 새로운 운동? 나 옛날에 하던 거, 그거 요즘은 또 못해요, 바빠서. 잠깐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 등이랑 어깨랑 다 좋아. 그냥 너 좋아.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맛있겠다. 일본에서 브이로그는 안 찍었어? 어.
막뭘막 많이 찍긴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 나는 초코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도 좋은데? 치즈 케이크도 좋고. 바스크 치즈 케이크? 그것도 맛있더라. 무슨 운동인지 비밀. 아, 근데 막 그렇게까지 비밀은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그때 잠깐 그 격투기랑 주짓수를 좀 했었어요. MMA랑 주짓수 잠깐 했었는데 너무 걱정할까봐 얘기를 못했는데 했었다 잠깐. 근데 아 지금은 일단 너무 바쁘니까 못하고 조금 바빠지는 거좀 괜찮아지면 또 한번 다녀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먹는 모습이 보인다고. 다 먹었죠. 진짜 한여름 어떡하지? 또 다치면 어떡하려고. 봐봐, 이런 반응일까 봐. 내가 말을 못했다고. 결정은 됐지요? 바이트미 해주세요. 현엽이랑 한번 해볼까요? 한여름 그냥 죽어. 그니까 진짜 너무 덥지. 봄소풍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빠가 멋있어 보인다. 고마워요. 아, 이번 앨범 또 다들 좋다 했어요? 머리색이야 뭐 바꾸는 멤버들 많겠죠? 내 맘모스빵 선물 받았다. 뭐였는데? 랑블랑제리? 그런 거였나? 아, 모자 이거 그 재준이 형 지인분이 저희 이제 편하게 써달라고 선물해 주셔가지고. 맞아. 사실 제일 마지막에 남은 거를 내가 골랐는데 보라색이었어. 안 와요. 좋은 곡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큐티 성혁, 땡큐 제이미. 맞아.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이 남아서. 근데 보라색 모자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데? 이랬어요. 거긴 안 더워? 네, 여기 안 더워요. 여기 에어컨 틀어놔서. 유닛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자 나 달라고. 이거 브랜드 이름일걸요? 이거 써서 사세요. 제가 선물 받았는데 드릴 순 없어요. 프랑스? 맞나? My love. 맞아. 모기 요즘 많이 없던데? 나 다람쥐야? 이거 때문인 건가? 무지개색은 아닐걸? 아, 아니야. 비 엄청 많이 내리더라. 아르헨티나? 우와. 안녕. 하이. 밥 먹고 왔어요. 아니, 우린 지금 바빠서 숙소에 있을 수 없어.
맞아,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도 빗길 조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 와, 일본 진짜 너 얼마나 더울까? 난 정말 상상도 할수 없어. 제 옛날에 일본에서 그 진짜 엄청 더운 날 스케줄 해봤거든요. 정말 한국이 덜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더웠어. 근데 그때 너무 더웠는데 팬들이 그막 앞에서 막 봐줬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었는데. 태닝? 아, 태닝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맞아, 습해. 포항? 포항은 더운 것도 아니었어, 그때. 진짜. 선생님, 태닝 한거 아니었어? 나 태닝을 너무 띄엄띄엄 했었는데, 지금은 또안한지한두달 조금 넘어가서, 할까 말까 고민을 좀. 생각 중이에요. 빙수요? 아, 빙수 나도 먹고 싶다, 근데. 태우지 마, 어차피 피부 타용. 근데 저 딱히 밖을 막 딱히 엄청 딱히 걷진 않아서. 선크림도 열심히 잘 바르고 있어요. 나의 최애 아이스크림? 최애 아이스크림 잘 모르겠네. 너무 날마다 다 달라서. 그러니까 오늘 딱 지금이, 어? 지금 라이브 할 타이밍이다. 지금이다. 하고 바로 틀어가지고. 제가 오늘 막 틀겠다고 미리 말은 못했어요. 떼야몽. 지금도, 아니, 막, 그냥 생각 중? 목마르게 하는 게뭔 말인가 했는데, 목마를 얘기한 거였구나. 컴백 스포일러를 줘. 줄수 없어. 미안해. 맛집 탐방 못하죠. 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요. 편의점에서 맨날 먹으니까, 거의. 나 과일? 아. 수박, 요즘은 수박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가장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이에요. 퍼플. 까불이라 부른 누나 댓글 안 보고 봤니? 펀데? 이번엔 되게 철저하다고? 아. 근데. 나도 약간 스포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줄 수 없다는 점. 맛있는 샐러드. 치팅데이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근데 진짜 나막라막아 근데 아 오케이 한번 뭐 치팅데이 제가 갖게 되면 먹방을 한번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래. 귀엽네. 난 진실의 방을 간 적이 없어. 진실의 방이 있어? 진실의 방을 간 적이 있대? 여기가? 또 없는데? 아, 그냥 장난친 걸걸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다음에 활동 끝나고 예고하고 치킨 같이 먹자. 좋아요.
일본은 며칠 있어? 아직 잘 모르겠네. 없어, 없어. 장난친 걸걸? 나 제준이인데 이번 앨범 몇 곡이더라. 아니야, 대표님이 막 그렇게 집합 같은 거 절대 안 시키셔. 그러신 분 아니야.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아, 대표님. 잘 자요, 친구. 아니, 불려 간 적이 없다니까? 그 누구도? 나 포함해서. 안녕, 잘 가요. 오빠앙. 예, 나 MBTI INFJ. 스포하고 진실의 방 첫타자 가보자고. 저랑 먹으면 닭가슴살도 맛있죠. 그럼요. 제가 맛있게 요리해 줄수 있어요. 나만 안 불러간 거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무도 그 진실의 방 같은 거 없어. 대표님은 혼난 적이 없어. 그 누구도, 우린. 그냥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스포를 누군가 했다 하면 그냥 경고 정도만 주시지. 누굴 혼내키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오늘 운동 못했어. 아니야. 또 내가 한 요리 하지. 제준이 형은 인스타 라방 할 때만 없는 게 아니라 항상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도 분명히 십몇팔 거야, 아마. 장담할 수 있어. 혼났는데 혼났는지 모르는 거, 제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으로서 절대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요리는, 저는 국이나 찌개 이런 거 좋아해서 미역국이나 차돌 된장찌개 이런 거 잘해요. 멕시코 시간으로 오전 5시요? 충전을 잘안 할걸? 재준이 형이? 그냥 충전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에 얻어먹으러 가도 될까? 아, 한번 그런 날 있으면 좋긴 하겠다. 약간 내가 백종원 아저씨처럼 그 급식 이렇게 배식할 수 있는 큰 식당에서 이제 큰 식당? 큰 주방에서 요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후다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거지. 그래서 그 밥을 이제 받은 이제 수입이나 수익 이런 걸로 이제 다 같이 소다 이름으로 기부하고 이런 거. 그런 거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디어 뱅크인데 현실 진행이 될라나 모르겠네. 왜냐면 제가 요리를 막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 식단이나 뭐제 밥이나 이런 걸 제가 해먹어 버릇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괜찮죠? 그런 거좀 괜찮은 것 같아. 뭐 오마카세 느낌까지는 못하겠지만 좀 대량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요리를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서혁이 오마카세 보고 싶다. 남의 건 하고 싶지 않아요. 돈 많이 벌어서 수다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성혁이도 동감할까요? 그렇죠. 아뭐 저야 뭐 당연히 동감하죠.
애교 말투? 그쵸, 그런 거 못해요. 꽃분이 팬미팅 열어달라고? 일본에 이호점도 해줘요? 저는 TAN의 새로운 팬입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30분에 종료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런 거 괜찮을 것 같긴 하다. 내가 요리해서 내가 먹는. 응? 애교 말투? 나는 그게 진짜 나도 가끔 그게 뭐 어떤 포인트인지 아는데 그건 의도하면 절대 나오지 않아. 의도하면 절대 나오지 않고. 애견 카페에서 번개팅콜? 안 돼, 우리 꼬부니 엄청 그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내 말투? 근데 내 말투는 때에 따라마다 너무 다르잖아. 근데 그건 나도 알거든. 아닐 때와 그게 묻어 나올 때가 있는데. 일부러 하려면 안 나와. 일단 저의 애교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뤄두고 오늘 짧게라도 인스타 라이브 했는데 오랜만에 켰는데도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더 길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조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징그러웅 그게 뭐야? 징그러웅 이거 뭐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잘까? 내가 오마카세하는 소다르 게스트? 막 마스크에 선글라스 끼고 오는 거 아니야? 성혁씨다, 성혁씨. 티슈라인, sing for you, I love. Thank you, 제이미. 아니요, 내가 더 고맙지. 자주 먹혀서. 다행이다, 덜 힘들게 야근해서. 고마워요, 나의 눈을 이뻐해줘서. 먼저 금방 또 봅시다, 여러분. 그러네? 이것도 약간 보라색이네? 고마워, 날 최고라고 말해줘서. 괜찮아. 오늘,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또 만납시다, 여러분. 연습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금방 멋진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 잘 자요. 미리 잘 자요. 또올수 있으면 또 금방 올게요.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안녕. 아, 캡처 타임. 나 얼굴이 너무 큰데 좀 이상해서 캡처 타임을 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 미안해. 그럼 안녕. 빠이빠이.